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시외버스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 운송업이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재지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해 시외버스 등 이미 지정된 3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의결했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3개 업종의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가 해제되는 와중에도 고용, 산업 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업,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